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한중 라이브 6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몸이 너무 아파서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으니까 일단 가볍게 게임 하나, 인디게임 하나 또 소개할게요. 뭐라고 읽어야 되나? 고로고아? 그런 이름인데요. 2017년 12월 14일에 발매한 인디게임이고요. 퍼즐 게임이에요. 퍼즐 게임 되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했고, 이제 닌텐도 인디게임 소개에서도 한번 다뤘던 게임이고요. 잠깐만. 꽤 많은 기종으로 나왔어요. 꽤 많은 기종으로 나왔고, 저 정보가 맞나?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기종으로 나온 게임이니까 굳이 스위치가 아니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시작해 볼게요. 고로고아가 맞나? 이건 1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 같아요. 1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이었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로고아. 자, 한글 지원이 됩니다. 한글 지원이 되고요. 오우. 자, 이런 사파 같은 느낌의 일러스트로 되는 퍼즐이에요. 한글 지원이 되긴 하는데,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크게 한글과 상관없는 한글과는 상관없는 진행 방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크게 한글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되는 게 어딥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한번 보시다가요,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끝까지 보지 마시고요. 중간에 끊으세요. 이거를 다 보면은 게임이 재미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뭐지? 자, 이것저것 그냥 인디 애니메이션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밖에 있는 용 같은 게 있고요. 이 사과 같은 게 있네요, 열매. 그리고 뭔가 떠받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확대하고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확대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이런 게 있나 봐요. 한번 눌러보죠. B를 눌러봅시다. 자, 이제 게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4분 아래 있는데 지금 방금 보셨죠? 애를 잡고 이렇게 하면 분리가 돼요. 프레임이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B를 누르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퍼즐이에요. 프레임을 나누고 뭐 이렇게 안에서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문이 있으니까 나눠질 것 같은데? 아니네. 그러면 뭐지? 이것도 나눠지나? 이게 나눠지네. 나눠졌네요. 이걸 덮어씌워 봅시다. 오케이. 이제 뭐를 해야 되나? 그냥 이쪽에 옆으로 가는 게 생겼어요. 딱딱. 또 뭐야? 까마귀. 또 뭐야? 얍얍얍얍. 또 분리가 되나? 분리가 되는구나. 이거 어쩌라는 거야?
사과. 잠깐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사실 완전 다른 그림인데, 보세요. 여긴 굴뚝이지만 이것과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그 그림 장난을 쳐놨는데요.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머리를 많이 쓴것 같아요. 자, 그럼 난뭘 해야 되나? 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얍. 얍. 이쪽에 뭐가 있나? 여긴 딱히 없고요. 여기 있네. 얍. 일단 뭘 해야 되나? 이것도. 이거를 분해를 해야지 움직이네요. 어디 보자. 그럼 또뭘 해야 되나? 저기 막혀있네. 실망하고 가버리네요. 그러면은 이쪽 그림은 아무 반응이 없고. 이쪽, 여긴 반응이 있네. 뭐야, 이거. 아까 그 벽인 것 같은데? 힌트인가 본데? 이쪽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아까 사과, 빨간 사과 얻은 그거 맞고, 힌트는? 그래요. 자, 뭐 이런 괴랄한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될것 같아. 이런 거 만들려. 일단 들어가 보죠. 아까 그림에 있던 그건가? 뭐야 이건? 그럼 이건 뭐야?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계속 분해하고 뭘 하고 이쪽 가는 뭐가 있어? 아니고, 이건 뭘까? 잠깐만, 한번더 들어갈 수 있나 본데? 뭐야? 이렇게. 깜짝이야. 설마? 하! 그래요. 자, 여기서 초록색 과일을 얻어서 지금 과일 두개 얻었네요. 이게 과일 다섯 개를 얻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끄시고 보지 마세요. 이거 퍼즐 게임이라서 다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건데? 얘는 뭐야? 아까 그 전쟁 같은 거 났을 때도 얘였는데? 상태가?
아이쿠야. 위에도 꺼진다? 언제 꺼진 거야? 여기도 반짝반짝하는 게 있네. 뭐야? 이거는 했고, 그럼 여기서 왠지 이거가 분해를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더갈 데는 없어요. 지금 이거 두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빛이 나게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떤 거 분해되는 건 없고, 분해되는 것도 없고, 이거는 연필. 구름? 구름? 이게 바뀌네. 그러니까 얘도 되나 못도? 되네. 그럼 뭐야? 아, 이건 구름. 구름하면 반대로 이게 가벼워지겠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아, 이제 여기서 아까 이 별을 확대하고 이렇게 옮기면 오케이. 여기 이게 있네요, 모양이. 이게 말이 되냐? 아이디어는 좋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뭔가 책을 보고 있고. 이거는 뭐니? 이거는 일단 분리된 거 없고요. 분리된 건 없고. 아, 여기서 이거. 설마? 뭔가 서로 읽고 있네. 뭐야? 이 돌로 여기를 깨는 것 같아요. 여기. 잠깐만. 여기랑 이거랑 분양이 같아요. 근데 별일은 안 일어나네. 아, 잠깐만.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같은 분야인가? 뭐가 일어나나? 아무 일 없어. 잠깐만. 뭐가 이렇게. 요게 기울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기울어지게 하는 방법이. 아,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많네. 어디였나? 어디였나? 이거를 빨리 하겠구나. 빨리 하겠다. 일단 왔으니까 엉키고. 아까 여기였나요? 여기다. 어, 이게 뭐야? 와, 진짜 머리 많이 썼다. 이렇게 만들지? 그러면 이것도? 또 뭐 해야 되나? 아니. 아. 잠깐만. 이건 이 안쪽에 또 뭐가 있나? 아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일단은 여기서 얘를 이렇게 가게 만들어. 만들어서 꽁, 꽁. 아이씨, 잠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들어가시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휴, 그러면 쨍그라. 오케이. 나비는 날아가고. 그럼 여기에도 빗을 해야 되나? 하, 이쪽보다는 이쪽에. 뭐야? 아, 이거다 이거. 이거를 이렇게. 짠. 이렇게. 아, 아니지. 아까 보니까 나비. 날개로 확대, 확대. 그러면 또 분리가 되네. 또 얘가 뭐 생각하고 있나? 여긴 딱히 뭐 없고요. 또 밖으로? 어, 이렇게? 근데? 야, 참 대단하다. 아이디어가 좋아요. 자, 그러면은 또 뭐를 해야 되냐? 그래요. 버즐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인터랙션 무비나 뭐 이런 쪽이 맞는 걸 수도 있겠다. 여기만 확대가 되네? 그 다음에 아, 요거를, 어? 지금, 이거를 이것처럼 맞춰야 되나봐요?
시계도 그려야 되겠다. 그게 되는구나. 그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쟤 왜 또 자고 있니? 아, 이렇게 반짝이게 하는 게 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돌리지? 어디 보자. 7시 20, 한 3분 정도 되는데? 7시 23분. 자,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빨간색. 잠깐만, 잠깐만. 아까 저거 뭐냐, 난로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았나? 열기구 같은 거? 이것도 뭐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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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까 별이 있었나? 어,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석이구나. 이건 맞췄고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아 이게 뭐구나. 7시로 가려면 뜨거워야 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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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딱히 뜨거운 게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뭔가 이거 조합을 해가지고 또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이쪽에도 있구나. 이쪽 갈 수 있었네.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 하면은, 누가 올라와서, 됐어요, 됐어. 이렇게 해서, 이 별이 반짝이죠? 그럼 아까 여기 지구 몸에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케이. 잠깐. 그럼 또 나비고. 저쪽에 나가야겠죠, 또. 이렇게? 응? 아, 한 번 더. 오케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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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이제 노란 과일을 얻은 것 같아요. 노란 과일을 얻었고, 이제 다음 또 과일도 얻어야지. 파란 과일이 이제 필요한가 보네.
뭐야, 뭐가 떨어진다? 보고만 있었네. 오, 깜짝이야. 근데 이거 뭐 어쩌라고? 자.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책이 세권 있고, 얘는 딱히 없네. 딱히 없고, 계단이 저거 뭐지? 기도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얘는 뭐야? 이것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게 저거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 얘는 뭐야? 넌 뭐니? 슬슬 머리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네. 휴. 뭘 했는지 나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 뭘 했지, 내가? 자, 일단 일로 왔어요. 이게 뭐야? 이건 뭐니? 뭐야 이거? 아니 여기 벨하고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이거 듣고. 여기 톱니. 이거. 뭐지 이건? 근데? 잠깐만. 움직였어. 뭐지?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 구동할 때는 이게 안 되네요. 그리고 동영상 추적이 나네.
잠시만요. 지금 벗어나야 돼. 이게 움직일 때, 연동돼서 움직일 때는 저게 안 되네요. 이게 여긴가 보다. 이거.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그리고 깜짝이야. 아까 이것도 반짝반짝해. 그건 뭐야? 없는 것 같아. 없고. 그러면 여기 하나 있었죠. 잠깐만. 요거랑 색깔이 안 같은데? 오케이. 그럼 뭐 어쩌라고? 아, 그러면 아까, 잠깐만. 이게, 아까도 그림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오케이. 거꾸로 해야겠다. 계단이 거꾸로 됐네. 그럼 이게, 한 바퀴 돌아야 되네. 이게, 6시에 올 때, 6시에 올 때, 안 되네. 더 기다려야겠네. 해결했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왔고, 얘는 뭐야?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또 뭐가 있나? 응? 또 바뀌었네? 자, 이건 어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니? 이거네. 근데 얘는 또 어떻게 돌리? 아까 이걸 안 했었죠?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게 빙글빙글 돌아야 될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까 이거, 그래. 그쯤? 이거 어쩌라고? 뭘로 해야 되는지 기억 안 나. 일단 해보자. 어떤 거였지? 이거였나? 아니고, 이거였나? 아니고, 이거였나? 이거 아니고, 이거? 그만해.
이쪽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아, 저것도 있네. 야, 진짜 이거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를 보던 구성한, 어? 파란색 과일 얻었어요. 파란색 과일 얻었고.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난? 이제 난 뭘 해야 돼. 깨졌어. 이 할아버지 뭐야? 오케이. 보라색. 보라색 과일? 과일을 뭐 이거다. 블리 오케이. 뭐야? 넌 뭐니? 이거 안 했던 것 같아 이거. 어? 아니야? 이제 여기 끝났나? 저도 안 했어. 야, 그거 또 보시는 거야. 이걸 어디다가 또 넣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 할아버지는 쓰는 거 없고 한번 봅시다.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잠깐만. 설마?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아 뭐야 이거. 설마? 설마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그러면은 여기도 빨간색, 아, 잠깐만, 여기까지 가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네. 자, 그러면은 일단 도착을 했고.
제 그냥 가는 게 실망하는 게 되게 잘 들어오는 거야. 설마? 잠깐만. 알았어. 그러면 옆으로 가게 하고 맞나? 근데 이리로 가서 뭐해? 또 가위?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일단 일로 한번 해보자. 그거 없고 설마 이 안에? 그건 아닐 것 같아.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면 의미가 없잖아. 이제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보고 끝나? 아! 알았어. 그렇지. 오케이. 이거를 쭉. 저 안쪽으로 들어갔나? 여기 있네. 조그매져 있네. 그럼 이거 위로 올라가면 아까 그, 요거 이런 거. 이것도 뭐 이런 식이야? 왜 이거? 위로 올라가라고, 이거? 위로 올라가게 하고? 잠깐만. 찾았어. 그럼 이건 또 노란색 이거 와, 다시 커졌어? 보라색 열매다. 끝?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눠서 뭘 넣어줘야 되나? 아 이거 다 모았으니까 오케이. 끝인가요? 어우씨, 기분이 좀 이상한데. 놀아줘. 여차 그 뮤직비디오 그거 보는 것 같아. 대박이야. 아까 그 떨어지는 거 나왔었죠? 그건 또 뭐야? 아, 그래가지고 휠체어 탄 거야?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 사다리 있던 그곳이잖아. 뭔가? 부인된 거야? 다 깨졌어요. 어디 보자. 이건 뭐야? 또 이런 식인가? 어? 아. 야, 대단하다, 대단. 머리들도 좋아요. 이것도 이건가? 아, 오케이, 알았어.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놓고, 확대하고, 함 싸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것도 나누고. 이건 이게 아니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하겠구나. 이거 돌려야 되네. 뭘로 돌려? 이거 뭐 어쩌라고? 어우 막 태양이네. 또 걸어. 안 돼? 아이고 힘들다. 한번 확대를 하고 이렇게 뭐 있지? 응? 아니야? 이거 맞을 텐데 아닌 척하지? 아니야? 미안? 뭐야 이거 별로 생각 없이 했는데 됐어.
이 노란색 날개에서 생기겠네. 아니네? 타버렸네? 뭐, 어쨌든 생겼네. 또 생기는 거지. 오케이. 노란색 완성. 다음에 또 이래서 나 지금 뭔 소린지 모르겠어. 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그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을 텐데. 이쪽. 이건 바로 그냥 됐네. 사과가 깜짝. 자, 빨간색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다 됐네. 완성. 오케이, 다 모았어요. 엔딩인가요? 영상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는데요. 연습인지 모르겠어요. 피우 때도 그랬고, 이놈의 인디 개발자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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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이구나. 아, 굉장히 짧네요. 지금, 닌텐도 이샵. 북미 이샵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림이 이뻐가지고 구입을 해서 해봤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재밌어요. 재밌는데 문제 뭐냐면 너무 짧네. 예,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퍼즐 게임 고로고아 해봤고요. 오리지널 2012 데모는 챕터 메뉴가 하나 더 생겼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베타 버전, 시험 버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버전이고. 이는 현재 진행도로 삭제합니다. 뭐, 시험 버전이 하나 생겼고요. 그래서, 요런 식의 게임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그냥 이쁜, 인터랙티브 영상을 애니메이션을 봤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게임이라기보다. 물론 지금 하면서 퍼즐을 풀면서 머리도 좀 썼고 안 돌아가는 머리도 좀 굴려봤고 집중을 해가지고 야, 한 시간 좀 안 되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나 끝났는데. 아이고. 아니요, 저 한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조금 몸 괜찮아져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제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그동안 저기 뭐냐 녹화했던 것들 그냥 올리고 이랬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인디게임 고르고아 해봤고요. 이거는 만약에 영상을 다 보셨으면은 다시 사서 할 이유가 없는 게임이긴 해요. 자,
자, 6월 23일 게임 한중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한 게임은 인디게임 고로고아였습니다. 고로고아였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짧고 일단 거의 예술로 봐야지 뭐 이거 게임으로 보기도 게임으로 봐야 되나? 아무튼 인디게임 고로고아였습니다. 다음 인디게임은 할로우 나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할로우 나이트 한번 해볼 거고 조금 해봤는데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메트로이드하고 악마성 시리즈 같은 그런 게임인데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젤다의 스카이워드 소드 할 거예요. 정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아이고 힘들다.